규모 노숙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국민의힘은 난장판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컸다면서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 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못 막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친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위 금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집회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한무치합니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 시절 광화문을 누볐던 국민의힘이 집회 시위 제한에 나선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